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한 전북이 4연패에 빠져있는 광주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나은행 K리그 2024 7라운드 전북현대와 광주FC의 시즌 첫 번째 맞대결 주기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경진입니다. 김환 해설위원 함께 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왼쪽엔 문민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전북과 중앙쪽으로 예의견, 예의견! 오호! 예의견의 첫 번째 따라서 슈팅! 여기서 자 먼쪽으로 올려주고 이제 이준이 나갔습니다. 헌칭 일단 밀어내고 자 뒤쪽에서 슛! 자 당기 슛! 들어갔어! 선제골! 전북이 홈에서 만들어냅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전반전 분위기를 서로가 이끌어 갔었는데 자 끊어내면서 티아고입니다. 티아고! 자 티아고! 자 직접 더 왼쪽으로 송민규! 잡아놓고 오른발! 한 번 더 이영재! 외심의 이영재 왼발 감아차기 송민규 오른쪽 자 김태환이 돌아갑니다. 스피드 붙여서 김태환 자 김태환 밀고 들어오면서 김태환의 크로스 슛! 멋살합니다. 이번에도 추가골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자 가운데 비었습니다. 네. 중앙으로 넘겨주면서 아까 송민규 자 송민규 송민규 끊어갑니다. 송민규 최경로 자 최경욱이 안쪽으로 밀어줍니다. 등지고 몸싸움을 펼치는 상황이었는데요. 반칙 네. 인지에 대해서 이건희 선수가 주심을 계속해서 바라봤습니다. 최상엽 주심을 자 여기서 이제 등지고 몸싸움을 펼치는 상황인데요. 이정효 감독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자 오른쪽에서 정호윤 쪽으로 연결. 자 정호윤이 밀어줍니다. 돌아서면서 최경로. 오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정규 여기서 골대. 골대 맞습니다. 헤더로 다시 한번 밀어내고 있는 전북 절묘하게 네. 크로스바를 때리고 떨어집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좁혀 들어가고 있는 정규. 오. 자 소리가 났습니다라는 사인 하고 있는데 중앙 쪽으로 다시 밀어내고 길게 걷어냈습니다. 광주 선수들은. 손에 맞았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고 자 지금은 네. 네 확인을 해보면 되죠. 그리고 정호연 자 왼쪽으로 한번 접고 자 왼발로 올립니다. 오 비었어 슛 들어갔어 동점골 이건희 아주 좋은 위치 선정을 통해서 득점을 했는데 심판 한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옵사이드와 어떤 터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이 판정이 광주에게는 자 그대로 골로 점이 됐습니다. 네. 1대1 동점. 자 한경원 자 한경원 자 한경원 세워냈습니다. 한경원 왼쪽으로 멈춰갑니다. 네. 한경원의 오른발 슛이 왼쪽으로 비껴 나갑니다. 광주는 어쨌든 4연패를 끊는 게 목적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승부가 나오면은 홈에서 오자 이게 잡아서 정민규 자, 이 기회를 과연 광주가 잘 살려낼 수 있을지 가브리엘 한 번 더 치고 들어갑니다. 자, 가브리엘 자, 가브리엘 자, 가운데 슛이 이게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전북의 공을 끊어낸 다음에 빠르게 연결된 아주 광주스러운 공격 전개였거든요. 네. 아, 자, 주심의 네. 휘슬이 여기서 울립니다. 길고 길었던 전북의 우승 드디어 7라운드에서 이번 시즌 첫 승을 광주로 상대로 거둡니다.